전쟁으로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전범 국가로 전락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만난 데 이어서 다음 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오늘의 딥백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푸틴이 이렇게 북중러 삼각협력을 공고히 하는 행보를 하면서 사실상 중국의 지원,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시진핑도 푸틴의 이런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을지, 그리고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특히 군사 분야에서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진핑의 속내는 어떨지입니다. 딥한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백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푸틴 대통령, 그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으로부터 시진핑 주석의 중국 초청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렇게 푸틴이 초청에 흔쾌히 응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두 정상의 만남이 7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푸틴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렸는데 최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만난 데 이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까지 북중러 삼각연대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지원까지 받아내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의 이런 행보, 시진핑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재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건 맞지만요. 그렇다고 시진핑이 푸틴의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닐 것이다. 이게 저희에게 자문을 해준 중국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를 하나의 사회주의 동맹,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의 동맹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전범 국가로 전락한 상황에서 중국은 굳이 그런 러시아와 동급으로 취급당하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일종의 침략국이고, 하나는 국제사회의 규칙을 깨면서 핵을 계속 개발하고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 두 나라가 군사적 협력을 하는데 중국이 같이 끼기는 싫은 거예요. 실제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을 대외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상호 주권 존중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권 국가 러시아가 또 다른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이기 때문에 푸틴을 지지한다는 건 곧 시진핑 체제의 외교 정책을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왕이 외교부장도 지난 18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 양국 관계는 영원한 우정이 특징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회담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했다라고만 했습니다. 즉 중국은요, 러시아가 장기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러시아를 도울 수는 없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게다가 그동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해온 중국은요, 스스로 국제규범을 깨뜨리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그 원칙과 그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질서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게 중국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영토의 어떤 존중 같은 유엔의 기본적인 법칙을 어긴 러시아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경제 둔화에 직면한 시 주석이 커져가는 엘리트 집단의 불만과도 씨름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미중 경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경제까지 어려운 만큼 시진핑은 미국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내치에 집중할 여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중국 외교부장 왕이가 최근 유엔 총회에 가려다 말고 러시아로 가기 직전에 몰타에서 미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을 먼저 만난 것도,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중국의 시진핑 이 두 정상의 11월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도 바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안정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바라보는 시진핑 주석의 속내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 모두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북러의 밀착 그 자체는 중국의 눈에 우리한테 지원 좀 해줘 라는 요청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가까울 수 있겠지만 정말 북한 체제가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은 중국이 없이는 사실은 이제 해결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러의 밀착 그 자체보다는
이들의 밀착이 초래할 영향, 즉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같은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내치로 급한데 북한과 러시아가 주변 정세까지 시끄럽게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진핑 주석의 속내입니다. 평화 안정적 유지, 이게 가장 중요한 중국 경제 정책의 이 우선순위예요. 개혁개방의 이후에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소위 중국이 이 경제개혁개방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 이런 작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신들이 이 경제발전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이 러시아를 관리하려고 하겠죠.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더 확대할 수는 있지만 군사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는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군사적 협력의 네 개의 핵심은 북핵을 그 돕는 형태가 그렇죠. 되잖아요. 그거를 중국이 지금 해서 과연 얻을 게 있을까?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일 삼각협력이 강화되는 건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거죠.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 유지하려고 할 테지만, 그렇다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취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모험은 굳이 강행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직접 보고 타고 만져보기도 한 러시아 전투기 전략무기들. 언론에 공개된 것만 봐도 꽤 많은데요. 오늘의 딥백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시선을 떼지 못하고 큰 관심을 보인 무기들, 정확히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웬만해선 얻기 어려워 보이는데 북한이 이 무기들을 실제로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지, 설령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김정은이 이 무기들을 직접 눈으로 본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자문과 내외신, 북한 매체를 종합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선 김정은의 시선을 끈 전투기와 전략무기들, 가장 최근에 방문한 순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에 돌아가기 전 막판에 무기를 본 곳은 바로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였는데요. 그는 여기서 이른바 마셜 샤포시 니코프라는 이름의 대잠호위함에 오릅니다. 대잠호위함이 뭐냐 하면요, 해상에서 적을 경계하면서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군함입니다. 여기에 올라본 김정은 종합지휘실과 조타실을 쭉 둘러보면서 질문도 하고 또 이 군함의 성능에 대한 해설도 들었습니다. 이곳은 경비감에 정해진 항로를 유지하는 조종 장비입니다. 이유 없이 기관이었다가 여기 함대에서 김정은이 본 걸로 알려진 게 바로 대한미사일 KH-35 우란이라는 것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칼리브르라는 것, 그리고 대잠 로켓 발사기 RBU-6000이라는 건데요. 아유, 말들이 어렵죠. 일단 우란은요, 사거리 200여 킬로미터로 군함을 격침시키기 위한 아음속 미사일인데요. 아니, 근데 아음속은 뭐야? 뭐 저처럼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음속은요, 소리의 속도인 음속, 초속 340m 정도 되는데요. 이 음속보다 조금 못 미치는 속도를 말합니다. 북한도 사실 이 우란의 최신 버전을 역설계해서 자신들의 함정에 배치해서 이미 운영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들도 갖고 있는 걸 굳이 러시아 함대에 가서 또 들여다본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자신들의 함정 시스템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똑같은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 운용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는 차원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칼리브르라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도 김정은이 살펴봤는데요. 이건 역시 그로선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아이템입니다. 북한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거리면서 또 아음속으로 비행하는 북한의 대함미사일 금성 3형이 있거든요. 이것이 갖는 군사적 효용성의 제한, 북한판 칼리브르라고 할 수 있는 중거리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서 한반도에 근접하는 항모와 같은 대형 이동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만져본 미사일도 있습니다. 미그 31 전투기에 장착돼 있던 킨잘이라는 미사일인데요. 그가 이렇게 손까지 뻗으면서 큰 관심을 보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킨잘이라는 거는 러시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 공중미사일 버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킨잘과 유사한 KN-23 기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이를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항공기를 러시아로부터 획득을 하게 된다면 지상, 수중 및 공중의 다차원적 동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킨잘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라는 미사일을 전투기에 장착한 건데요. 북한도 이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스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중용으로 개조만 하면 되니까 아마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이 외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투폴레프라는 초음속 전략 폭격기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일본 가지 김정은은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러시아의 5세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이 57에 직접 올라타보기도 했고요. 수호이 35라는 4.5세대의 전투기가 시험 비행하는 걸 참관하기도 하고 그 비행사와 직접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수호이 57과 수호이 35 모두 북한에서 사용 중인 전투기와 비교하면 최신형인데요. 평양 방공을 맡고 있는 게 북한의 1980년대에 도입된 미그-29라는 건데 이마저도 러시아가 기념용으로 전시해뒀던 역시나 80년대에 도입한 수호이 27과 비행 연도가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의 열악한 공군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장본인으로선 전투기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살펴본 모든 무기들 실제로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수는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전략 폭격기들은 네. 러시아가 추가로 생산할 수도 없고 애초에 전략 폭격기를 러시아가 해외에 판매한 사례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거는 거래 대상이 아니고요. 수호이 57과 같은 스텔스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최선이겠지만 이 기종을 아직까지 러시아가 해외 판매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호이 35 거래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기체를 넘겨받기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일부 무기들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불리한 상황이 되고 패하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전략 무기를 비롯한 모든 기술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얻고 싶은 것을 다 얻고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선 북러 정상이 함께 러시아 최신 로켓 안가라 조립동과 소유즈2 우주로켓 발사시설을 둘러보고 또 정상회담도 하면서 나눈 얘기들을 토대로 볼 때요. 러시아가 북한에 인공위성 제작을 포함한 큰 틀의 우주 개발에 도움을 줄 거란 분석이 많은데요. 김정은이 스스로 러시아의 무기 운용 체계와 제작 현장을 눈으로 본 것 자체가 우리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줄 거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항공기와 전술핵을 어떻게 결합할지를 또 생각해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신들의 그 군부에게 실제 운영면에서 현대화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러시아의 무기 체계들을 직접 본 것 자체가 북한 군부들로 하여금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들을 기획해내야 한다는 미션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가 그의 무기 시차를 단순히 견학 차원으로만 봐선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 여기 써볼 수 있어요.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보란 듯이 연대를 과시한 모습을 두고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험한 만남이자 위험한 거래다라고요. 오늘의 딥백 포인트도 바로 이겁니다. 북러가 대체 서로 뭘 주고받았길래
우리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의 자문과 내외신 분석을 토대로 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뭘 주고받았느냐, 이 부분은요 현재로선 100%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공개된 합의사항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김정은과 푸틴, 이 두 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한 말 또는 북러 당국이 각각 밝힌 입장들을 토대로 서로 뭘 주고받기로 했는지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략전술적 협동과 지지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때 대하여 만족한 견해 일치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반제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다시 이 기회를 빌어서 확언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지지를 표하면서 전략전술적 협동과 연대에 있어서 어떤 합의를 봤다라고 밝힌 건데요. 최소한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재래식 무기 정도는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푸틴은요, 이에 화답하기라도 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냐는 러시아 기자의 질문에 그것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김정은은 로켓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우주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크렘린 궁도 북한이 원하면 북한 우주비행사를 훈련시켜서 우주로 보내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북한에 최소한 인공위성 제작을 도와주는 건 물론이고요. 김정은이 큰 관심을 보인다는 로켓 기술과 우주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북한의 위성을 그 러시아제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러시아가 북한제 위성을 제작하고 이를 자국의 로켓에 태워서 발사하는 형식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에 그보다 몇 단계 위인 유인 우주선 발사 카드까지 공개한 건 적어도 우주 분야에 있어서 러시아가 확실한 지원 의사를 밝힌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주 협력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위협이 된다는 거지?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기술과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발사체 끝에 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가 되는 거고요. 탄두를 탑재하면 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개적으로는 우리 우주 협력을 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도 사실상 대량살상 무기인 ICBM 기술도 발전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요,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농업 발전, 동등하게 일할 기회, 삼각 물류 이런 표현들도 각각 언급했습니다. 이는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식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그리고 경제사업 재개 문제도 거론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푸틴과 김정은이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들만 놓고 봐도 항공우주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요. 무기 거래, 그리고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 등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북러 정상이 만날 때 동석했던 인물들 중에서 군 서열 1위인 리병철을 포함한 최소 4명이 이미 여행금지 대상에 오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두 정상은 이미 대놓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의 특히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일으킬 파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북러 협력이 심화가 돼서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무기, 핵무기와 관련한 기술까지 제공한다면 당연히 한반도는 물론이고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은 물론이고 KN-23이나 KN-24와 같은 정밀 타격이 가능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더 나아가 대전차 미사일, 대공 미사일 등을 받아서 이것들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다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활용이 되면서 실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북한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전쟁의 데이터를 얻어서 대한민국을 더욱더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오히려 제재를 위반하는 데 앞장서는 상황은 그 자체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독려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백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